이거를 하고 계셔도 약간 잘.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이거를 음성인식이 그쵸. 완벽하게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고 맞아요. 할수 있는 때가 때리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게 저, 폼롤러인가요, 이게? 네, 맞아요. 폼롤러인데 일반 폼롤러보다는 조금 더 얇고요. 네. 이 지름이 좀더 얇고요. 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근막 같은 걸풀때 일반 폼롤러는 좀 딱딱해서 네. 사실은 좀 어떤 쪽에서는 폼롤러가 이제 림프 순환을 뚫어준다고도 하긴 하지만 오히려 방해를 한다고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멜트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데 오늘 근막 푸는 건안할 거고요. 여기에 누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두 번째 그것도 후기도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보는데 제가 처음에 내가 영상 이걸 해보면서 엄청 웃긴 사람도 있고 노멀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나는 엄청 불쌍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잘못 찍으면 그 영상은 망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기 우리 선생님은 오케이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다 좋은데 목소리를 빼달래 이러면 사람들이 보다 꺼요. 이분들이 이것까지는 고려 안 하시는데 사실은 유튜브는 영상 절반의 음향이 반이거든요. 수업인데 강사 말을 들으러 오지 그쵸. 누가 그거를 어떻게 티칭을 하고. 근데 제가 뭐 이거를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은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맞아요. 하는 거죠. 그래서 봤는데 처음에는 영상을 못 보고 사진만 봤거든요. 근데 사진 뭐 예. 사진을 봤는데 밑에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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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적어놓으시길래 응? 왜 이렇게 많이 모든 적어놓으셨지? 강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셔요, 보니까. 다 그러고, 다나 괴롭히고, 다 엄청 웃다고 하시더라고요. 괴롭힌다고 농담이에요. 말씀하시면 조금, 네. 이거 저번에 저희 맨 처음에 또 원장님은 제가 시계를 이렇게 몇번 봤거든요. 아. 원장님 시계를 자주 보시네. 실망이네요. 이렇게 밑에가 눌러나더라고요. 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희도 운동할 이놈 때, 봐라,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설명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요거 여기 위에 이제 누워주실 건데, 네. 일단은 오늘 눕는 제가, 수업인가요? 맞아요. 오늘은 좀 눕는 수업이에요. 오늘 리포머도 할 거고요. 오늘은 저건 별로 안 여기도 본할것 같은데. 건데, 일단 약간 몸 풀기, 어깨 여는 알겠습니다. 푸는 걸로 할 건데, 우선은 여기 위에 누우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좀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일부러 여기 위에서 하는 이유가 119가. 좀더 집중하시기 네,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눕기 전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위에 올려다 놓을 건데, 여기 항상 누워주실 때는 이렇게 해서 먼저 쪼그려 앉아서 꼬리뼈랑 이 친구랑 맞춰주세요. 아, 장 가운데 맞추고. 네, 꼬리뼈랑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슬금슬금 슬금슬금 누워서 이렇게 해서 누워주실 거예요. 얘가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미끄러져요? 미끄러질 만한 건 균형, 아닌 것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균형을 잃으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몸 네, 근력 한번 떨어지고. 누워보시면 아십니다. 이쪽으로 누울까요? 네, 여기를 여기가 꼬리뼈예요? 머리, 여기가 나 요새 얘기하면 정반대로 들리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던데. 꼬리뼈부터 살짝 맞춰주시고, 네, 그 다음에 다리 너무 무릎. 일단 쪼그려 앉아, 살짝 쪼그려 앉아서, 네, 엉덩이부터 먼저 맞춰주시고, 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조심히 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조금 더 내려가야지 고개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네. 그냥 엉덩이 위치만 조금 더 낮춰서, 네, 누운 상태에서 이동 가능하실 거예요. 정수리까지 조금 더 내려가실게요. 완전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은 여기. 불안해지네. 무서우시죠? 혹시 겁이 많으실까요? 사람들이 겁이나 없는 살로 얘기하는데 본능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무서운 것 같긴 해. 무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이제 무서워요. 무섭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발은 똑같이 골반 넓이 정도. 네. 좌골, 엉덩이 앉으면 뼈가 닿이는 위치에 아래쪽에 놓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개 살짝만 들어주실게요. 네, 좋아요. 그다음에 다시. 자,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내가 일직선으로 잘 누워있는지 한번 등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약간 뭔가 삐딱한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조금 조금씩 움직여서 맞춰주시면 맞는 것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오른 왜 전체적으로 발을 안쪽으로 한 5cm 정도씩 이동?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다리 들고 한손 빼대고 이렇게 할 거라서 좀더 집중해 주셔야 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우리 호흡부터 먼저 가볼 거예요. 골반의 뉴트럴. 기억나실까요? 뉴트럴. 항상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도 또 다른 필라테스도 하셨어요? 아, 그 사이에는 아직 못 하셨고. 알겠습니다. 골반은 뉴트럴 중립 맞춰주시고, 그쵸. 저랑 같이 했었던 호흡 한번 해볼게요. 갈비뼈 넓게, 가볍게 내쉴 때는 소변 참는. 그렇죠. 자, 호흡 내뱉으실 때 골반은 임프린트 되지 않을 거고, 뉴트럴 상태. 그 다음에 갈비뼈 넓게 마실 때 어깨 긴장감 들어가기 전까지만. 그쵸? 가볍게 내쉬고. 둘, 갈비뼈 넓게 마시고 어깨 긴장감 푸세요. 그렇죠. 셋, 제손 밀어낸다 생각하면서 호흡. 다시 내쉬고. 어깨 긴장감 엄청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긴장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거고 엄청 그동안 스트레스. 그러다 그쵸. 회사 다니면 일단 스트레스예요. 저도 회사 압니다. 다니면 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자, 다시 가볼게요. 네. 자, 전체적으로 호흡 다 내뱉어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랫배가 최대한 나오지 않게끔 바닥 쪽으로 배꼽 꾹 납작하게 눌러놓는다 생각. 그 다음에 갈비뼈 넓게 문 열린다 생각하면서 마셨다가 어깨 스탑. 여기 더 넣으실 수 있으면 더 넣어주시고,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가볍게 창문에 김설이듯이 내쉴게요. 그렇죠. 내쉴 때는 몸의 힘다 빼는 걸로. 둘, 마시고. 여긴 이제 스탑. 더 마실 수 있으면 갈비뼈로 마시고, 내쉴 때는 가볍게. 그렇죠. 내쉴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셋, 마시고. 그렇죠. 맞아요. 내쉴 때는 가볍게. 두번 더. 더 배꼽 납작하게 만들면서 호흡. 마지막. 내쉴 때는 갈비뼈 완벽하게 닫아주시고. 오, 좋습니다. 오, 그래도 저번에 한번 인지가 돼서 어깨를 좀덜 쓰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로만 지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한손한손 떼볼 건데, 네. 처음, 혹시 이렇게 누워서 하신 거 처음이실까요? 이거 자체를 처음 써본 것 아, 폼롤러, 일반 폼롤러 위에서는 한번 해보셨어요? 같아요. 일반 폼롤러가 아니라 폼롤러 자체를 써본 적은 아, 정말요? 지금까지? 필라테스 이렇게 평균적인 성인 하시면서? 남성이 여기에 올라올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균형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어깨 여기 소흉근이라고 해서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 발생시키는 근육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스트레칭이 되고 있습니다. 근육 이름이 뭐라고요? 소흉근이요. 작은 소흉근이요? 가슴근. 이런 게 자박이 안 아. 나와요. 그게 진짜 작은 가슴근. 해가지고 요게 이제 여기에 붙어 있어요. 어깨 이쪽에. 네. 네, 그래서 아마 아프실 거예요. 이거 아까 괜찮으실까요? 누르시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지금 어떻게 누르셨냐면, 아, 눌렀냐면 이렇게 눌렀어요. 진짜, 진짜. 이거 믿은 아프세요? 것인데? 안 아프시죠? 믿은 것인데? 네, 좀 아파요. 네, 누르시니까 아마 아픈데.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어서 얘가 여기만 살짝 이렇게 누르고 풀어줘도 약간 라운드 숄더가 아주 살짝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얘는 지금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더 스트레칭 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코어를 좀 많이 써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코어를 쓰고, 아직은 다내 발, 내 손, 아, 다리가 다 지방이 붙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조금 덜 쓰겠지만,
한손한 손씩 가면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호흡 갈 거예요. 자, 호흡 마시고 인프린트 가지 않을 거고 뉴트럴에서 복부만 딱딱하게 후 뱉으면서 복부만 더 딱딱하게 한번 체크. 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천장 방향으로. 그렇죠. 이때 손은 이렇게 갈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양호하죠? 다시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손 내려놓을 거고요. 호흡 마시고 복부 딱딱하게 잡아놓고. 그렇죠. 왼손 앞으로 나란히. 왼손.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제가 분명히 긴장감이 확 오네요. 맞아요.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그래서 양쪽이 다 밸런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리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첫날이라서 팔만 먼저 가볼 거예요. 호흡 마시고 오른쪽 더 같이 갈게요. 그렇죠. 몸이 흔들흔들 하는 것도 느끼셔야 돼요. 느끼시고 그걸 컨트롤해서 잡는 것도 중요. 다시 내려놓고 쉬 내쉬면서 왼쪽 복부 더 딱딱하게 더 납작하게 만드세요. 그렇죠. 그렇네요. 이쪽이 좀 더 훨씤 흔들리시네요.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그렇죠. 한 번씩 더 갈게요. 복부 정확하게 코 잡아놓고. 그렇죠. 흔들흔들 하는 거 잡혔으면 다시 손 천천히 내려놓고. 우리 호흡할 때 어깨 쓰지 않기. 복부 더 납작하게, 배꼽 더 납작하게. 그렇죠. 천천히 앞으로 내려놓을게요. 자, 이제는 두 손 같이 갈 거예요. 다시 호흡 마시고 후 복부 딱딱하게, 배꼽 그렇죠, 바닥 쪽으로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오른쪽 손 먼저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흔들흔들 거리는 거 먼저 잡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호흡. 배꼽 바닥 쪽으로 눌러놓고 왼손 앞으로 나란히. 지금 지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거는 두 다리밖에 없어서 두 다리 쪽에 엄청 신경이 많이 갈 거예요. 오, 너무 좋네요. 다시 천천히 왼손 내려놓고 오른손 내려놓을게요. 그쵸? 무섭다고 느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하나라서 그런 네? 목숨이 하나라서. 그리고 지지면이 이게 또 폼롤러가 좀 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고대병원에 가는 건데. 거기 좀 가까워서 좀 낫죠? 그러면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병원도 가깝고. 좋은 동네. 네, 그리고 병원이 되게 큰 병원이잖아요, 또. 저요? 저 그쪽으로는 머리가 안 돼가지고, 저는 재테크 쪽으로는 좀 약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집중, 엄청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집중해요. 그 친구, 이제 청소년 친구들도 여기에 이제 말 잘 안 들으면은 누우라고 해요. 자, 누워. 집중해. 저 조금, 청소년 친구들은 약간 좀 그렇게 엄하게 때로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남자친구들은. 중년은 원래 말을 잘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코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호흡. 배꼽 더 바닥 방향으로 배 납작하게 만든다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는 한 호흡에 가볼까요? 앞으로 오른쪽 손 바로 왼쪽 손 나라. 그렇죠. 집중. 두 다리도 발도 잘 지탱. 항상 발이 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발 뒤꿈치 50,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꿈치 50이에요. 엄지발가락 30, 새끼발가락 20. 그렇죠. 다시 천천히 왼손 오른손 하나하나씩 내려놓을게요. 저기 천장에 보면 조각 같은. 네, 맞아요. 하나 집중하게 되죠. 살아야 되거든요. 집중하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팔 동작 이것만 할수 없으니까 팔 동작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호흡 마시고 복부 더 쏙. 딱딱하게. 그렇죠. 잡아놓고 한손한손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준비됐으면 바로 왼손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흔들흔들 하는 거두 다리로 잘 잡아주세요. 정말 그냥 한순간 다른 생각 딱 하시면은 오! 이렇게 확 정말 휘청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 자 집중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할 동작은 저번에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동작이에요. 손끝 앞으로 천장 방향으로 쭉 내밀어서 날개뼈가 서로 멀어질 수 있게끔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상부승복은 사용하지 않도록 강배근으로 끌어내려놓고, 그렇죠. 다시 후 내쉬면서 우리 날개뼈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갈 거예요. 그렇죠. 날개뼈로 폼롤러를 잡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시 호흡 들이마시면서 앞으로 손끝 천장 방향으로 뽑아낼 거예요. 그쵸? 상부승모근 사용하지 않게 여기 좀더 끌어 내려놓고. 다시 천천히 리트랙션 뒤쪽으로. 잉. 아니요. 날개뼈 다시 잡아주세요. 잡아주는 거. 날개뼈로 아, 폼롤러 여기까지만 잡아주세요. 넘어가면 네, 맞아요. 내려가도 되는 줄 안 됩니다, 아직. 다시 앞으로 쭉 뻗어서 프로트랙션. 날개뼈가 서로 이렇게 멀어질 수 있도록. 그쵸? 집중. 다시 천천히 날개뼈로 폼롤러 잡으러 갑니다. 그쵸? 이때 어깨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끌어 내려놓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다시 앞으로 쭉 손끝이 천장 찌를 수 있도록 갔다가. 내쉬면서 갈비뼈 닫으면서 천천히 날개뼈가 폼롤러 잡으러 갑니다. 그렇죠. 마지막 한번 더. 마시면서 앞으로 찔러. 그쵸.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날개뼈가 폼롤러 잡는 것처럼. 그렇죠. 다시 중립으로 돌아와요. 우리 아까 뽑았다가 뒤로 넣었다가 하는 곳의 중간. 그렇죠. 이제 옆으로 벌려볼 거예요. 가볍게 주먹 살짝 가볍게 잡아주시고, 그렇죠. 호흡 마시고, 복부 딱딱하게 코 먼저 잡아놓으세요. 그렇죠.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45도 정도로 살짝 옆으로 나란히 벌려줍니다. 딱 여기까지만. 그렇죠. 다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 거예요. 주먹을 계속 쥐고 있을게요. 다시 복부 코어 잡아놓고 천천히 45도 정도 벌려줄 거예요. 그렇죠. 더 가도 괜찮아요. 이만큼 가도 괜찮은데 더 내려가면은 여기가 더 스트레칭되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시 천천히 앞으로 나가요. 더 유연해지면 그때는 완전 바닥 방향까지 가셔도 돼요. 한번 더. 코 잡아놓고 더 딱딱해야 돼요, 복부. 다시 천천히 앞으로 나가요. 그렇죠. 자, 이제는 만세도 갔다가 아래 차렸던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는 손 앞으로 쭉, 그렇죠. 손끝까지 쭉힘 방향 갈게.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정수리 방향으로 만세 가볼까요? 엄청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스탑. 팔꿈치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끔 여기 정도까지만 갈게요, 우리는. 이때도 승모근 너무 올라가지 않게 여기 끌어내려놓고, 그렇죠. 다시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돌아옵니다. 다시 호흡 마시고, 복부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어깨 사용 말고. 그쵸. 배꼽 납작하게. 더더더더더. 그렇죠. 이렇게 잡아놓고, 집중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차렷. 골반 높이까지만 천천히 차렷 갈게요.
턱 살짝 친 인, 그렇죠. 끄덕 해놓고 다시 앞으로 나란히. 자, 긴장하고 그럴수록 아마 평소 습관이 나올 거예요. 어깨 힘뺄수 있도록 최대한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번더 호흡. 배꼽부터 바닥 방향으로 배 딱딱하게 코 잡아놓고, 그쵸. 그 다음에 정수리 방향. 아까 우리 범위 찾았던 거기까지만 만세 갑니다. 그렇죠. 이때도 어깨에 과한 긴장감 들어가지 않도록 강배근으로 끌어내려놓고, 그쵸. 흔들거리는 거 잡으세요. 다시 앞으로 나란히. 다시 한번더 집중. 후, 호흡 뱉으면서 천천히 차렷. 복부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이제 계속 이어서 가면 서클이 나오거든요. 그거까지 가볼 거예요. 자, 호흡 마시고. 복부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복부 더 납작하게 더 잡아 놓고, 천천히 정수리 방향까지 만세. 우리 아까 범위 잡아놨던 곳까지. 그렇죠. 여기 스탑. 천천히 우리 사이드 방향으로, 우리 아까 옆으로 나란히 했었죠. 그 정도까지 각도로 갈 때, 손은 자연스럽게 차렷하러 가야 되니까, 손바닥 방향, 요렇게. 차렷이 됐으면 다시 앞으로 나란히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이 같은 속도, 서로 먼저 가는 거 없이 같은 속도, 같은 각도로 갈수 있도록 최대한 유지. 자, 두번더 갑니다. 호흡. 천천히 정수리 방향까지. 만세. 과하지 않게 우리가 정해놨던 범위까지만 가세요. 천천히 손바닥, 바닥 방향으로 돌리면서 가볍게. 그렇죠. 차렷하러 갑니다. 조금 더 빨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란히. 다시 한번더 호흡. 복부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천천히 정수리 방향. 서클 그려서. 골반 높이까지. 오른쪽이 조금 떨어졌어요. 손이 살짝만 올려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란히. 리버스 갈 거예요. 이제는 차렷으로 갔다가 서클 그려서 정수리 방향 갑니다. 3회. 천천히 차렷. 그쵸. 거기에서 서클. 우리 아까 옆으로 나란히 했을 때 만들었던 각도.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아까 여기였어요. 이쪽 팔도 같이 올라와야죠. 그렇죠. 어깨 힘? 그쵸. 끌어 내려놓고 다시 앞으로 나란히. 만세할 때 보통 이렇게 흉곽이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누워 계실 때도 어떻게? 복부, 호흡. 잡아놓고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한번더 가볼게요. 두번 더. 먼저 잡아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천히 차렷. 옆으로 나란히 갈때 조금씩 호흡 마시고. 지금도 오른쪽 손이 좀 떨어졌어요. 오른쪽 손만 살짝 더 올리세요. 그렇죠. 만세 갈때 아마 흉곽 뜰 거예요. 그때 한번더 호흡 잡아서 저 허리랑 뒤에 흉추 뜨지 않게끔 다시 앞으로 나란히. 상부승모근 힘 빼주시고. 그렇죠. 마지막. 복부 잡아놓고 천천히 차렷.
다시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반서클. 천천히 다시 잡고, 제가 오른쪽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렇게 벌려졌을 때 조심히 이제 휴식할게요. 내려놓고. 하지만 폼롤로 위해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보통 다 서클의 이제 범위가 비슷하기는 한데 한쪽 선이 좀더 열린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더 유연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뭐 이제 지금 우리 오른쪽이 더 아래쪽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른쪽이 더 유연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이제 반대로.